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와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겨를도 없고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일이 많기 때문에 가족에도 못 돌보고 집에도 늦게 가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을 한 달을 쉬게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애들을 좀 돌보고 그리고 선교지는 두 달 가게 합니다. 선교지도 돌보고 선교사들의 제일 필요는 말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선교지에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좀 쉬기를 원했는데 먹을 겨를도 쉴 틈도 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뭘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들 것에 환자를 들고 온 사람,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밥 먹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와 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배 타고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조금 눈도 붙이고 밥도 좀 먹고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자리에 앉아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으면, 얼마나 병에 지쳤으면, 얼마나 인생이 고독했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어요. 불쌍했어요.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이들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곧 목사의 마음이고 장로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가 무슨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이 가슴이 아픈, 찢어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밥 먹다가도 튀어나오고 좀 쉬다가도 튀어나오는 게 이 목회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죠. 그 중에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어려워하는 소식,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소식, 사업이 잘 안 되는 소식도 들리고 아프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앉은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고개 떨기는 사람은 고개를 쳐들게 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아이 귀찮다 이렇게 생각 들은 게 아니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같이 애비 없는 자식, 엄마를 잃어버린 자식. 이번에 제 아내가 일본을 갔는데 이번 쓰나미 피해로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340명이 있대요.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 없는 외알이고 따로 수영하고 있어서 내 아내가 하나 데려올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거기 모인 사람도 날이 저문 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리켰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목말랐던지 샘물 같은 생수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빨려들다가 해가 지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35절 36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빈들인데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꼭 우리 순모임 같아요. 어떤 순은 은혜가 너무 넘쳐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아유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조금만 더 하고요. 간증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해는 어두워졌고 저녁이 돼서 배가 고프는데 어디 가서 저녁을 먹이나? 여기는 빈들인데 사 먹을 데도 없고 저녁 먹일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의 당연한 염려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나가서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의 아이디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이거 빨리 흩어지게 해서 밥을 먹입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당연하지만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란 어치에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를 책임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이건 경찰이 해야 되고, 이건 검찰이 해야 되고, 이건 정부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다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고 두렵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합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먹고 사 먹을 데도 없고 또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두 생각의 차이에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내 상식, 내 경험, 내 수준의 삶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간단해요. 그저 교회 나오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남 도와주고 아무 갈등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줄 같이 서고 그럼 뭐 갈등할 게 있어요? 장사해서 먹을 거 먹고 내 가족 돌보고 아무 걱정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영적 부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의 아시아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명령이 내게 떨어진다고요. 비전의 땅을 사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인들이 헌금 안 해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조르겠어요? 울겠어요? 그런 거예요. 너는 동남아시아를 책임져라. 일본을 책임져라. 주님,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불타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꺼버리려고 물도 뿌려보고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안 돼요. 잠만 자면 그 생각이 나요. 그 불이 자꾸 타오르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러브소나타를 14번이나 갔잖아요. 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우리들의 조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빵이 몇 개냐고 물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이 즉시 조사해 본 결과 빵이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어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른들도 도시락 준비했을 텐데 안 내놨다는 거예요. 순진한 어린애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빵 다섯 개와 보리떡 두 마리, 그것이 5천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 다섯 개가 어떻게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통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전도할 수가 있고 세상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다섯 개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행동을 하세요. 사람들을 질서 정연하게 재배치하여서 앉으라 앉히라 이거예요. 대중들도 그래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믿고 시키는 대로 앉았을까요? 아, 뭘 봐야 좀 그룹그룹 떡이라도 쌀가마니라도 잔뜩 쌓아 있어야 50명, 100명 단위로 줄 세워서 앉히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39절, 40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르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1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로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두 마리도 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빵과 고기를 들고 수많은 청중들은 다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그룹별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첫째, 빵과 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잠깐 보세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이미 있었어요. 기적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요.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기적은 이미 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적은 이미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이미 온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안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알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빵을 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빵을 떼겠어요? 빵을 떼면 반쪽밖에 더 되겠어요? 자, 빵을 뗐다고 합시다. 빵이 다시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면 어찌 빵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혼자 그런 상상을 해. 빵을 예수님이 뗐어요. 주니까 이쪽 빵이 다시 생겼어요. 또 떼니까 이쪽 빵이 다시 생겼어요. 또 빵을 주니까 빵이 다시 생겼어요. 빵을 받은 사람이 홀랑 자기가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도 또 나누어주면 또 생겨요. 나누어주면 또 생겨요. 이게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것은 다 소화돼서 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누어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소유하고 움켜지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움켜지면 끝이에요. 손을 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시고 세 번째, 빵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눔의 열매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해보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말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이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이죠. 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날 밤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넷째 빵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도 똑같이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42절에서 44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열두 바구니에 남은 빵 조각을 들고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바구니 가득 거두었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망상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행복하다는 말. 배고플 때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요. 청중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남은 빵과 고기를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스러기 정신을 배웁니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낭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남은 것은 모아 바구니에 담아서 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정신 가운데 확실한 것은 낭비입니다. 사치와 낭비를 안 좋아하십니다. 뭐든지 아끼고 검소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이러라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부스러기 정신. 셋째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아까 계산한 대로 다 합하면 2만 명쯤 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숫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능한 숫자는 없다. 이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8장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물고기 7마리와 고기 조금을 가지고 4천명을 먹이고 또 남은 그런 사건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8장에서 공부할 내용을 먼저 같이 이것을 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 앞에서 항상 초치는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기적을 보겠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적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몇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난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만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국물도 없다. 없어요. 그냥 피곤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은 지금도 있다. 오병이어는 너다.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 정도예요. 당신한테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 자신을 원해요. 리빙스톤이 어느 어렸을 때 모임에서 헌금을 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 기도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앞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그 헌금 바구니 옆에 딱 무릎 꿇고 앉았더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그 자기를 드렸대. 여러분, 오병이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돈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드리고 여러분의 돈 드리고 여러분의 체주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오병이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영적 원리는 뭐예요? 곱빼기 장사가 아니에요. 겨자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남자만 2만 명 충분한 식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조국은 변할 수 있을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끼어들지 않고 예의 바른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마약 안 하고 술 안 먹고 도둑질 안 하고 예의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텔레비전을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까닭은 텔레비전만 키면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맨날 욕하는 거, 남 잘한다고 칭찬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별로.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는데도 없어요. 거의 비판하고 까발리고 싸우고 정신이 돌겠어요? 그렇게 욕하면 정신 안 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는 민족, 이런 민족은 될 수가 없을까? 우리 민족의 개조는 안 일어날까? 저는 그런 꿈을 꾸어요. 국민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의 예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을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전쟁 없는 통일, 편가름 없는 통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통일. 예. 북한이 하루아침에 어린 양같이 변할 수는 없을까?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청년부 지도자하고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만 명 모일 수 있다. 왜 오늘의 교회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가? 우리 청년들이 10만 명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10만 명을 모일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10만 명 모일 수 있어요. 아주 가능한 일이에요. 어른들은 헌신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한 분 하려면 몸이 늙은 것처럼 잘 안 되지만 젊은이들은 헌신해요. 10만 명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은 당신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는 이 기적과 환상을 보면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